현재 영등포구 노인 인구는 4만 7천여 명입니다. 그 가운데 독거 노인은 만여 명에 이르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함께 살이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등포구가 독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함께 살이 사업. 같은 지역의 독거 어르신끼리 공동체를 구성해 서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신개념의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4일 조기령 구청장이 함께 살이 사업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도시락을 배달하며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운동치료뿐만 아니라 치매 강좌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이 같은 혜택을 많은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길 바랐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 분들이 그동안 영등포를 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이제 우리 아들들, 아들딸들이 어르신 분,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야 되잖아. 오늘 우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 이렇게 여유 있고 시간 있을 때 자주 베풀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건강한 영등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한편 함께살이 사업은 국내 최초 도시형 독거노인 전문 보호 체계로서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인 도시형 독거노인 두레 모임으로 모델화돼 전국에 보급될 예정입니다.